너 같이 영화 볼래? 뭐 먹고 있니? 커피 먹을래? 너랑 브이로그. Hello everyone. 예, 오랜만입니다. 아, 오늘 또 신성한 아침. Glorious morning. 아! 어디 보자. 잘 잤어? 너 블링크야? 어, 진짜? 누구 좋아해? 아, 리사니? 리사니 춤 지리지. 아, 나는 제니. 블랙핑크! In your area, 맞아. 블랙핑크! 블랙핑크! 아침도 먹, 끝! 오늘은 무슨 밥이냐면, 콘드레 만드레 너를 알아버렸어. 오늘은 콘드레 밥입니다. 콘드레 밥. 곤드레 못 참아. 이건 못 참니. 자, 이게 곤드레예요. 예? 예약 취소 가능 시간 10분을 초과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밥을 해. 오케이. 자, 일단은 저희 목 관리. 소갬. 소갬. 아, 아침에 일어났지. 예, 아침 잠을 했지. 아빠 백근은 부럼. 진도 사람. 아, 나는 이제는 헛갈리. 아, 이제 소금을 먹지. 예, 오늘 다른 소금 허브 맛 솔보로 나는 못 갈리. 예. 블랙핑! 예, 제가 늘 새벽에 맛있는 게 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보여주고 죄송합니다. 말이 좀 안 나와요. 좀 매워서. 이게 왜 맵지? 매콤한 맛이네. 바이타민 C 앤 D. C랑 D가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에펠, 영어로 에펠. 와, 튼실튼실한 거 보세요. 에? 이거 보세요. 그리고 이게 착즙기입니다. 착즙기. 이렇게? 이렇게. 이 착즙기는 가는 게 아니고 눌러. It's like push down. Push! Push! One more round. Let's go! Let's go! You're not done yet! Done yet! Not done yet! 야!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자, 일단 밥이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30분 동안은 이제 좀 you know 독서도 하고 이제 또 비즈니스도 하면서 그 시간이 아까워. 자, 일단 좀 이따 와서 밥 또 아침에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비즈니스 하고 올게. 너 진짜? 야! 야! 같이 먹자. 이씨. 자, 이제 밥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픈! 야! 중요한 거는 이제 소스인데, 소스는 강된장. 시중에서 사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죽는다고! 마랑이라 행복해요. 곤드레 만드레 너를 알아버렸어. 아, 음식 끝! 콘드레 만드레 너를 좋아했었어. 단군 할아버지가 더 잡으시고 역사는 흐른다. 기다리고 있던 건 바로 너였어. 2절!
저는 저 스스로를 몽상가라고 불러요. 몽상가. 만화 작가. 뭐 소설가. 나는 언젠가는 진짜 내 소설을 만들고 그리고 내 만화를 만들 겁니다. 화가 이 수첩이죠. 이 마랑만의 은밀한 꿈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예. 네, 이렇게 연습을 좀 했고요. 이제 미래의 공상과학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림도 좀 그려보고 그래서 이게 공부! 아 공부! 이렇게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사람 이제 멋있는 사람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연필이 아니라서 그걸 좀 감안해 주세요. 그림은 일단 이 비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구도를 그렸거든요. 이 구도라서 아, 이, 자 어때요? 비싸죠? 진짜 10년 넘었어요. 이제 펜을 안 잡은 지 10년 넘어가지고 근데 이 정도 괜찮잖아. 아 뭐 어떡하라고. 다 까먹었는데 뒤진다. 아! It's a large dog! This is milk!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여자 꼬시는데 일가견이 있다고 봐. 지금 내 영상을 보고 있는 99.9%의 남자가 여자에 대하는 법을 아무것도 몰라. 이게 문화 형성이 됐어. 문화 형성이 뭐 남자가 여자랑 놀면 막 얼레리 꼴레리부터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이 자연스러운 뭐라 그래요 조화를 좀 막아놨어. 근데 외국은 그렇게 안 해요. 뭐 여자랑 놀든 남자랑 놀든 굉장히 친숙하고 프렌들리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런 벽이 없어. 너 나랑 사귈래? 내 여자친구가 될래?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그래 물어봤어. 미국은 이렇게 사귀자고 하는 표현이 있느냐 했더니 사귀자 이렇게 고민하더라고. 좀 뉘앙스가 뭔가 고민할 정도로 그렇게 너 내 여자친구가 돼 남친구가 돼 이런 표현을 안 해요. 이번에 그거 out with me?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랑 나가서 놀래? 이번에 데이트? 아니면 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만남을 추구한다는 얘기지. 근데 옛날 치킨 시킬 때는 지금은 배달의 민족 되겠지만 옛날 다 전화를 했어야 돼. 그건 이 전화로 했는데도 진짜 그런 애들 여기 많을걸? 메모장이나 아니면 공책에 써놔가지고 왜냐면 여자가 받으면은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였더라? 그 치킨이요 치킨 네 치킨 어떻게 드릴까요? 이러면 엄마! 이런 애들이 많아요. 여자와 잘 많이 어울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울리라는 얘기는 무슨 술 마시고 무슨 뭐 같이 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여성들 위주로 있는 모임에 좀 가는 게 좋아요. 왜냐? 우리는 남자와는 다르게 여성은 굉장히 사회적인 이 존재의 사회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성별인데 남자들 머리회로는 이거야. 어 예쁘다. 너 여자친구를 만들겠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예요. 약간 좀 봐봐. 남자. 처음 만난 남자. 두 번째. 좀 아는 남자. 세 번째. 좀 많이 아는 남자. 네 번째. 친해진 남자. 다섯 번째. 뭐 진짜 많이 친해진 남자. 여섯 번째. 좀 호감 가는 남자. 호감 가는 남자? 많이 호감 가는 남자? 남자친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을 무시한다니까? 너 100번 찍어야 돼. 이렇게. 나 너 좋아해. 너 같이 영화 볼래? 너 뭐 먹고 있니? 커피 먹을래? 너 강아지 있니? 같이 산책 가자. 이런 식으로 찍어야 돼. 이렇게 해서 친해지고 해서 호감을 표현해야 되는 거지. 나 멋있어. I'm sexy.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시간을 두고 친해져야 돼요.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갈 수 있게. How you like that? 자, 롤 시작하고 우물에서 나갈 때 우리들의 모습.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임방. 여러분들이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과정, 그 순간, 그 시간, 겨울이라고 하는 것들은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봄을 맞이할 거예요. Yeah. This is 명언.
I feel tired right now. I feel tired, you know? 약간 좀 제가 지금 더워요. 저희 집 앞에 식당이 있어요. 근데 그 식당이 곤드레 식당인데 곤드레 밥 이렇게 한정식을 먹는데 거기에 막걸리를 팔았어요. 막걸리. 근데 그 막걸리가 뭐였냐면 바로 이 막걸리입니다. 이거 못 참지 평성 막걸리. 지금은 갈 수 없는 오징어 다리 놓고 굽고 싶어도 아름답다 치키파파 전설의 고향. 아 이 오징어 보세요. 에? 이거 보세요. 아! 여러분들이 거울 봤을 때 This is you. 야야야 이게 울릉도 오징어인데 와 진짜 엄청나게 두껍고 고소하고 맛있어. 근데 이게 한 마리 2만원이더라고 그러니까 백화점 가서 이제 오징어 딱 사고 딱 올려놨는데 갑자기 계산서에 딱 62,000원 써있어요. 3마리 들어있는데 그럼 어떡해요. 까오 잡아야지. 주세요. 아! 어메! 아! 저 혹시 여러분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아세요? 아. 일단 이 기존에 여성들이 나오는 이제 영화를 보면 대개는 남성들이 공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건 정말 제가 몰입하면서 봤거든요. 진짜 꿰뚫었어요. 이러한 명품이라는 어떤 개념은 대개는 사치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앤드리아도 똑같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저 색깔과 이 색깔이 똑같아 보인다 하겠지만 우리도 야, 저 옷이든 이 옷이든 어차피 입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오산이었구나라는 일반적인 상식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생각들에 대한 깊은 통찰을 했던 영화였다. 명품을 웨이버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오만한 거라는 이 얘기예요. 왜냐? 그 명품을 창출했을 때 수많은 일자리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술이라고 여기는 어떤 특정한 굉장히 그 위치까지 갔는데 어마무시한 노력과 그리고 재능, 영감이 있었던 하나의 예술 작품인데 그걸 사치라고 부르는 것은 말 그대로 약간 좀 무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와, 그 거기서 주인공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이제 미란다라고 해서요. 굉장히 이제 그 미국 패션 잡지? 하여튼 그 회사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들 감각이 뛰어나고 게다가 본인만의 일하는 철학이 있어요. 난 그게 좋아. 약간 싸가지가 없어요. 확실히 싸가지가 없는데 그게 일관성이 있고 그게다가 그 이유가 있고 그리고 That's all. Do you need anything else? 이렇게 물어보면 That's all. 그게 끝. 아니 와 여성 간의 그 우정이 얼마나 그 감동적인지 알아요? 이제 그 안드리아가 이제 일을 그냥 갑작스럽게 그만뒀잖아요. 그것은 본인이 원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정말 나에게 희망을 줬던 사람이었다. 지금까지 최고의 희망을 줬던 사람이었다 해서 안드리아가 아 역시나 또 사람 까는구나 이렇게 다른 데서도 일 못하게 하는구나 하겠지만 하지만 이 그녀를 이 아이를 고용하지 않으면 넌 진짜 멍청이다. 크 이게 얼마나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일사가 옵니다. 요새는 이제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누나한테 브이로그 하나 보여주니까 처음에는 보기 싫다고 치우라고 하다가 요즘은 브이로그 왜 안 올리냐고 뭐라고 하는데요. 네 더 심해지기 전에 하나 올려주십시오. 제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를 봤대요. 유튜브를 봐서 브이로그를 보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루 내내 브이로그를 몰아봤대요. 볼 때는 그냥 단순한 말투랑 제스처가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대요. 독서 중에. 근데 이런 물음표랑 말 끝에 느낌표나 물음표가 붙으면 자꾸 내가 소리 지르는 말투가 음성인식이 돼가지고 집중을 하고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대요. 제가 원래 이렇게 읽잖아요. 제가 뭘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제 브이로그를 읽으면 제가 뭘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낙찰 받았다고 즐거워하셨잖아요. 아! 아까 좀 이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의 말투와 행동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게 저작권이 있어요. 저작권. 대신 내가 생각하는 철학과 자유를 좀 모방하시라 이거 얘기입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제 걸 보여준대요. 제 걸 보여주면 남자친구가 맨날 소리 지르고 저한테 막 저는 말투가 비싸게 한다고 미치겠다고 막 저한테 와 좀 그만하라고 해달라고.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저 따라한 거예요. 이건 못 참지. 저 진짜 이거 못 참겠습니다. 이렇게 주셔야 되나? 이걸로? 이거? 발꿈치? 이거? 이거? 좋은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남자친구분 알아요, 누군지. 옛날에 봤어요. 혹시 남자친구가 이분 아니에요? 이건 못 참지. 자, 오늘의 마지막 교훈. Mel Wang is a legend.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저기 가는 개구리 너뿐인 걸 아무리 울어봐도 어쩔 수 없네 노래하던 개구리 멀리 뛰어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나를 위해 한 번만 오래를 해보렴 나나 가고픈 밤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이렇게 울다 잠이 든다 나라 가르지 마라 두고 가지 마 네가 나를 떠나면 난 슬픈 걸 이제는 떠나가라 멀리 떠나라 나를 보기 싫다 이젠 헤어지자 이젠 헤어지자